징어야, 오징어야, 사랑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신. 임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허. 하나 골라보세요. 하나만 골라? 골라봐요. 골라줘. 그냥. 살 3봉 안 쓰니? 너 살 3봉 써? 저는 살 3봉 쓰죠. 그럼 형은 요렇게 4개 해볼게요. 야 맛있다. 야 맛있다. 신형이니까 안 써본 거니까 한번 써보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예시에쇼. 낚시왕 이안을 오늘 제주도 서부도에 나왔는데요. 요즘 한참 인기인 잡는 것도 재밌고 먹어도 맛있는 한치 낚시. 네, 오늘 갑니다. 아우! 아우! 한치, 두치. 한번 가볼까요, 같이? 몇 마리 예상? 일단 10마리. 훌륭한 가고. 그쵸. 엄청 내려놓은 거예요. 미리 괜히 설레발이 쳐가지고 뭐 50마리, 100마리 이거 말고 겸손하게 10마리. 오늘 제가 몇 마리 잡을지 맞추시는 분들께 상품 들어갑니다. 뭐 써죠? 뭐 받아서 이게 뭐야? 이런 거 아닌. 받아서 어우 요런 상품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예쇼쇼. 가지줄 채비라는 구슬 없어요? 내가 가지줄 채비라는 구슬이 있겠어?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형 한치 지금 한치야. 형 내려오세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근데 아까도 낚시방 가서 아 형 진짜는 매서 써야죠 뭐 이러더니 지금 잘못 샀어. 그러면 오모리 해야지. 그럼 필요 없어. 이거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기성품 나오는 거 있잖아. 저는 이게 편해서 쓰는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해. 약간 뭔지 알지? 이 느낌 뭔지 알지? 어신 대표입니다. 일명, 일명, 마, 바, 리. 어, 야, 저번보다 엄청 깔끔해졌어, 이거 봐. 저번에 막 여기서 뱀 나올 것 같았거든. 사람 됐다, 야, 그동안. 그러면 사람들은 너는 얼마나 어떻게 하길래. 근데 나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찾기 편하게. 이렇게 열면. 그리고 요거는 릴. 그리고 요 밑에는 혹시 모를 수건 필요할 때 있거든. 타월. 그리고 여기는 소품들. 요거는 에반게리온 에디션. 요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보조 소품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소품이 많은 장르는 분류별대로 조금 해놔야지 그때그때 찾기도 편하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아. 막 입질 오는데 막 채비 새로 하는데 막 이 찾고 이거 정신 없거든. 벌써 포인트도 탔구나. 아닐까봐. 자, 아닐까봐. 자, 확실하게 얘기해. 지금 뭐예요? 쓰레기 같아요. 이제 우리 바다에서 플로깅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쓰레기 아니면? 한층가. 자. 대포인가?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오! 이거 배보다 배보다. 이거 맨 처음에 자신 없어가지고 통발. 아 걸린 줄 알아. 아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차질 않으니까. 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어신 대표. 네, 어신입니다. 아, 오늘의 낚시왕. 오늘의 낚시왕. 어 사이즈 좋다. 축하. 자 여기는 우리 식구들, 우리 크루, 우리 킬베, 킬베 씨. 나랑은 좀 오랜 인연이 있는데 또 낚시하다 보니까 또 만나네. 오늘 같이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자 혹시 뭐 잘 잡히는 요령 있어요? 액션이라든지 아니요, 어떤 팁? 로드를 좀 좋은 걸 쓰고 있어요. 처음 보는 건데 스키드 킹? 가격대는? 가격대가 아마 30만 원 중반 될 거예요. 괜찮네 느낌. 좋다. 리브레에다가 뱅키시인가요? 네, 뱅키시. 뱅키시의 리브레 뭐 아주 깔맞춤. 보니까 보통 우리 킬베 씨는
잡는 것보다도 이 잡고 있으면서 보는 거에 만족하는 스타일. 맞습니다. 예, 쇼쇼. 허당이요. 자기 만족. 자기 나만 만족하면 된다. 일단 자기 만족이다. 그렇지. 차로 치면 페라리 가지고 30, 60km 운전하면서도 난 페라리. 뭐 이런 느낌. 아,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 예, 쇼쇼. 예, 쇼쇼.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 로렌 씨. 아, 나랑 동갑. 나랑 또래. 낚시하다가 이렇게 또 또래는 만나니까 반갑네요. 또래 맞아요? 또래. 야, 이 새끼. 저는 초보라서. 네. 어떤 저한테 줄 팁 있을까요? 초보한테? 한치 낚시 와서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너무 잦은 챔질. 그러니까 잦은 액션이라고 해야죠. 기다리지 못하고. 네. 강하고 짧은 액션 뒤에 뭐 5에서 한 10초 정도? 스테이를 해주는 게 좀 요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같이 한 배 팀이 탔을 때 누가 찾으면 그걸 또 컨닝을 또 잘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유영춘 공유를 해줘야 돼요. 32! 30! 30! 만약에 예. 입질이 뜸할 때는 본인들이 이제 탐색하는 그 유영층을 서로 나눠서 탐색을 하면 나오면 그 유영층을 같이 찾아가서 뽑아내는지. 일단 저한테 유영춘 공유하는지 네. 안 하는지는 이제 좀 이따 지켜볼게요. 어쨌든 네. 오늘 화이팅 하고 예. 이따 우리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만나요. 예. 저는 화이팅 드려요. 또 왔어? 오늘 짱이다. 오늘 낚시왕. 어떻게 하는지 가서 물어봅시다,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남들은. 자. 물도 안 들어가시죠? 어떻게 할 때 물어요? 그냥 거치만 해놨어요. 아무 액션도 안 주고. 그럼 네가 한 건 없네요? 네, 그쵸. 그럼 잘난 척 하지 마. 바다가 한 거예요, 바다가. 근데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잡았잖아. 네가 한 것도 없잖아. 랜딩 했잖아요. 제대로 된 입질 파악. 그쵸. 그래? 제대로 된 입질은 어떻게 봐야 돼? 그냥 요란하게 움직여요. 그냥 누가 봐도 왔다라고 그냥 생각할 정도로 요란하게 움직이고. 오케이. 아니면 텅 치던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있는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요, 지금. 좀 아까 맨 처음에 꺼낼 때, 쓰레기 봉투 같기도 하고, 어망 같게 뭐? 어구? 그때랑 목소리가 굉장히 다르네요. 아, 네, 업 됐어요. 눈도 지금 활짝 웃고 있어요. 세 마리. 인정. 오늘 하기 전에 세 마리. 야, 오늘 좋다, 야. 아유. 아직 애들이 위로 안 올라온 것 같죠? 자, 밑에 이제 70m 있는 애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초반에 갑오징어 왔죠. 그쵸. 이제 한치 왔죠. 그쵸. 그럼 이제 참석하시나요? 아, 이제 곧. 바로 문이 갑니다, 이제. 아, 1년 동안 기다렸죠. 왔다. 감겼다, 옆에. 아, 깜짝 놀랐네. 빵! 하고 펴주길래. 나이스! 예쉬, 예쉬! 오! 대포. 빵이야, 빵이야! 몇 메타, 몇 메타? 40m. 이거 슬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얘가 메다방이 없어가지고 좀 빡세네. 장비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힐백! 스피닝 딜 있어? 저 메다방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수고하세요. 예, 쇼쇼. 투 더 비처! 이거 몇 메타 표시되어 있는 거지? 이게 하나씩 메다씩 돼 있어요. 메다? 1메다 간격. 1메다 간격. 예, 쇼쇼. 새로 간다, 새로. 또 왔어? 두 개 다 왔어? 나이스야. 부럽다리. 오징어예요, 오징어. 축하. 27! 새끼, 지 혼자 신났네? 아니야! 내 거 애기가 이상한 거 아니까? 지금 뭐라도 탓하고 싶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 구패자는 구패. 오늘 패하는 거 아니야? 야! 고기만 잡아, 사람 잡지 말고. 자만 겉방 떨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자, 나도 간다, 이제. 나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온 거지? 얘도 온 거 같은데? 달려있을까? 잠깐만, 어디 좀
이거 아닌가? 어 근데 요번에 오징어잖아. 다리 나왔잖아. 아, 씨 오징어 다리만 나왔어. 아, 걸려. 차 박혀 있는 거야? 이거? 왔어? 박혀 있는 거 같아. 뭐야, 이거 뭐냐? 야, 두 마리! 대박이네. 수박하고 그거? 야 대박이네. 이쪽 자리인데? 야 세 마리가 왔잖아 여기. 나이스. 아이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한치왕이네 한치왕. 요는 확실해. 요는 확실하다.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엔 아, 민물 낚시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좀 민물이 좀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아 얼굴 보기 힘들다. 아. 야 이거 한 마리 잡기 힘드네 진짜. 아 그래도 고맙다. 자, 여러분 오늘 요걸로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 누치 세치 예쉐쇼. 웰컴 웰컴 투더비쇼.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마리요. 아 이게 되게 애매하네 입질이. 이게 오월 리그는 안착시키면은 뒤에 가지라인이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거를 한 5초 정도 기다려줘야 돼.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쳐올려야 되는데 중간에 어? 다시 내릴까 하고 내리면은 라인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베베베베 꼬이는 거거든요. 아. 계속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서. 아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거 아니냐? 빡 들어왔는데 이거? 오 맞지? 한 번 오니까 계속 오는구나! 예쉐쇼! 한치, 두치, 세치, 어이야! 띠기띡띡! 존나 신난다! 아, 애들 출근했다 이제. 요거 좀 한번 풀어주면 안 돼? 어, 많이 풀었어요. 마음이 급해지네. 히트! 32! 히트다, 히트. 예쉐쇼. 낚시 천재인가? 쏜다, 쏜다, 쏜다. 아, 요거 거 좀 쏘네요.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야 무거워서 못 들겠어. 아우 아우 안 갔네. 겁나 재밌네 이 낚시. 겁나 재밌네. 각성했다. 각성이야 각성. 어허 잘하시네요 낚시 머신. 히트 두더비쳐. 30 아우 손 맞췄네. 정말 기가 막히네. 어우 쏘는 거 봐. 한치 두치 세치요. 한치, 오, 쏜다, 쏜다, 쏜다. 예쉐쇼. 야, 이거 크다, 이거. 우쌰. 예쉐쇼. 어? 한치네. 대포 한치네.
아, 그냥 대포로 가주면 안 돼? 대포, 대포. 예스, 예스. 한치, 두치. 예스, 예스. 우리 또 한치는 또 귀중하게 다뤄줘야지. 아,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한치. 스마미생. 아, 열심히 하면 나와요. 잘 먹겠습니다. 오호. 시트 32. 왔어, 왔어. 자, 빠졌냐? 잘 왔지. 예쇼. 시트. 이트, 이트, 뭐가 쫓아왔다. 뭔가 쫓아왔어. 뭔가 쫓아왔어. 립치, 립치, 립치. 어이구야. 있다, 있다. 어이구야. 안 갔다, 안 갔어. 예스, 예스. 징어야, 오징어야. 사랑해, 사랑해. 아우. 으쌰. 으쌰. 누가 낚시왕이야? 어이사! 야, 오징어만 나와. 하이, 난 그래도 재밌어. 아자! 얌전한 게. 어? 야, 얘 먹성 좋네. 아우. 야, 진짜 맛있는 사이즈.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야, 아이, 아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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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네. 오, shit the fuck. 자, 오늘의 라스트, 라스트. 마지막 하신가요? 아씨, 벗겨졌어, 아. 아. 항상 마지막 이러더라? 노래 완전히 먹었는데. 아, 싹 벗겨지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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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네. 아까 거랑 이어붙여라. 아, 내리니까 바로 녹네요? 아니야, 잘라서 아까 그냥 이어붙여. 편집 지켜볼 거야. 이 포인트 잊지 않겠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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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네. 오늘의 라스트, 라스트. 예쇼, 예쇼. 조심조심 꺼내야지, 마지막 곡이니까. 아, 근데 털털대는 게 애가 좀 약간 난폭해 보인다. 아름다운 마무리. 우와, 한치야. 한치야. 자, 마무리. 아이고, 깔끔하게 한치를 만나면서 여러분 함께 해서 고맙고, 지금까지 봐줘서 고맙고,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아요. 자, 다음엔 또 재밌는 낚시로 찾아뵐게요. 어허, 예스, 예스. 히트, 히트. 한치야, 한치야. 한치인가요? 아, 한치 낚시, 재밌네. 아, 낚시는 안 재밌는 게 없어. 지금 이제 한치철인데 아직까지 활성도가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장마가 길면 길수록 사실 민물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염도가 떨어지잖아요. 두 종류의 활성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염도가 좀 정상을 회복하면 이제 좀 조항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에 정말 좋은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한 선장님들 너무 많으시고요. 제주에 꼭 놀러 오셔서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해주시고 낚시도 재미있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 오늘 같이 낚시하신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아 마지막에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아껴뒀어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싱코노 콩콩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아지 이름. 아, 유튜브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주제는 낚시, 캠핑, 보팅 이렇게 할 예정이어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어, 화이팅 드려요. 어, 해주세요. 하나. 아, 드렸어요. 화이팅 드린 거예요. 네. 네. 자, 화이팅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까지 어신 리포터 이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